네트워크 뉴스입니다. 2019년부터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에 가서 택시를 이용하면 기본 요금에서 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교통이 불편한 섬 주민들은 100원만 내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인천시가 내놓은 택시 활성화 정책을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인천 서구에 사는 29살 김빛나 씨. 인천 지하철 예술회관역에서 내립니다. 걸어서 20분 거리인 회사까지는 택시를 이용합니다. 편도 교통비는 4,150원. 2019년부터는 김 씨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택시를 타면 기본 요금에서 500원이 할인됩니다. 하루에 한 번 이용한다면 한 달에 15,000원이 절약됩니다. 저는 출퇴근을 지하철 타고 이용하는 편인데 회사 위치가 애매해서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 500원이 지연된다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대중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주민들은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나머지 요금은 지자체가 지원해줍니다. 인천시는 또 택시 복합대기소 확대, 콜센터 상담원 증가 등 37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 위축된 택시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. 운수종사자의 그 근로 여건이 개선되면은 그 서비스가 향상이 돼서 그 이용하는 그 시민들의 만족도가 제고가 되고 그럼에 따라서 택시 업계가 활성화돼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택시 업계는 이용객 증가를 기대합니다. 기본 요금 거리는 아마 좀 손님도 있을 것 같아요. 시에서 지원해준다 우리도 환영이죠. 인천시는 차후 개선 등을 통해 택시 기사 복지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. TV조선 강석입니다.